최단 경로를 한번 지금부터 볼게. 자, 요거 맞니? 선생님 보세요. 요렇게 있는데, 잘 들어. 자,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뭐예요? 그랬어. 최단 경로라는 것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야. 계속 전진만 해야 돼. 그치? 그럼 한번 가볼게. 이런 거 맞아? 이런 거. 슝, 슝, 슝.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게 최단 경로가 되는 거지. 뭐 뒤로 가거나 또 내려가거나 이러면 안 돼. 계속 옆으로 가거나 올라만 가야 돼. 그쵸? 이런 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몇개 있습니까? 요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걸 스몰 A라고 할게. 스몰 A.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걸 스몰 B라고 해볼게. 그렇다면 내가 방금 간 길을 스몰 A와 스몰 B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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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쵸? 그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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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이거죠. 그렇다면 오, 내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곧 A 4개, B 3개를 배열한 같은 것인 순열의 수와 어떻다? 1대1 대응한다. 맞죠? 그래서 자, 얘 최단 경로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돼? 7, 아, 7이 아니라 2, 4, 6 뭐야, 7개 맞네요. 7팩을 뭘로? 4팩, 3팩으로. 요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바로 뭐야? 요곳의 최단 경로가 되는 거다. 따라와. 어렵지 않죠? 이거네, 끝. 이거야. 됐니?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일반화 시켜보면, 요렇게 얘기 한번 할 수 있어? 선생님 봐요. 요쪽에 써놓을게, 일단. 잘 들어봐. 최단 경로 문제는? 일단 1번 풀이법. 방금 저걸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좀 일반화시켜도 괜찮아? 가로 플러스 세로 팩토리얼을 뭘로? 가로 팩토리얼 곱하기 세로 팩토리얼로 나눴어요. 괜찮니? 이렇게 써도 괜찮겠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맞아? 어렵지 않죠? 이렇게. 아직 쓰지 마요. 아직 쓰지 마요. 좀 이따 설명 좀 더 해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봐봐. 33페이지. 자, 2. 최단 경로의 수라고 돼 있고 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어쩌고저쩌고 설명 쭉 써있는데 그 설명이 뭐야? 방금 선생님이 한 요 설명이죠. 그렇죠? 네. 요 설명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형 앞에 이렇게 딱 둘러놓을게요. 자, 거기다가 이렇게 둘러주세요. 둘러주세요.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두르고 써주세요. 자! 보세요. 엄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필기 공간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조금 이따 저기다 좀 쫙쫙쫙 몇 개 더 써줄 거야. 그러니까 아직 쓰지 말고 아직 쓰지 말고 자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지. 이제 한 페이지 또 넘겨봐. 넘겨서 36페이지 가보자. 36. 자 예제 4번 예제 5번 두 개가 있는데 자 먼저 여기 봐. 자 뭐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거죠. 먼저 예제 뭐 4번까지를 복잡하게 안 할게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처리해보자. 이렇게 처리해도 돼? 이런 문제가 나오죠. 야, A에서 여기 P가 있거든? 요 P를 거쳐가지고 B까지 가볼 거야. 그쵸? 그럼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가는 건 어떻게 돼요? 먼저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눠야죠. 어떻게 나눠? 먼저 처음에 A에서 P까지만 가볼까요? 그러면 세로 하나, 가로 두 개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3팩을 뭘로 나눌까? 2팩. 괜찮지? 그 다음 P까지 왔어. P에서 B까지 갈 거야. 그러면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4팩을 뭘로 나누면 돼?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치? 됐어? 근데 연이어 일어나니까 곱하면 되는 거죠. 맞죠? 이게 뭐예요?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최단 경로수. 맞아요? 이렇게 먼저 말하면 돼. 그 다음 문제에서 또 뭐라고 물어봐? 야! P를 절대 거치지 말고 가봐. 이렇게 나와 또. P 지나면 안 돼. P 지나지 않고 가보세요. 라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가 P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전체는 뭔데?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는 이렇게 말하면 되죠. 7팩토리얼을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맞습니까? 이게 전체야. 전체에서 누구를 거꾸로 빼주면 돼? P를 거쳐가요를 어떻게 주면 될까? 빼주면 되겠지. 이해갔니? 뭐 끝. 됐어? 조금 이제 간단하게 했는데 예제 4번 봐봐. 뭐 조금만 늘려 있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죠. A에서 B까지 가는 게 뭐예요? 그랬어. 자,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위에는 하나, 둘, 셋, 넷. 그럼 뭐야?
7팩, 4팩 분의 11팩이죠. 그렇죠? 이해 갑니까? 어, 그게 전체 가는 거고. 그 다음 뭐 P를 지나서 B 가는 거. 방금 한 것처럼 하면 되고 P 지나지 않는 건 둘 빼면 되는 거고. 됐어? 혼자 할 수 있죠?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자, 근데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밑에 봐봐. 예제 5번. 교과서마다 있는 거지, 그치? 웅덩이 파진 거, 그쵸? 요걸 한번 잠깐 설명해 볼게.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한테 이제 어떻게 주냐면, 여기다 그냥 그대로 다 할게, 쉽게. 여기 봐요. 요렇게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야! 있잖아, 있잖아. 여기에 요렇게 연못이 있어. 이렇게 연못이 있어. 저 연못 절대 지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저기 지나지 않고 A에서 B까지 가봐. 요렇게 나와. 그쵸? 자, 요렇게 나오면, 여러분, 자, 교과서에 있는 표현대로 먼저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가 되게 쉽게 푸는 거 알려줄 거야. 자, 먼저 일단 교과서대로 가볼게. 분류를 해야 돼. 분류를 해야 돼. 이게 애매하거든. 여길 거치면 안 돼. 그래서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게 돼 있어. 교과서에 나온 거야. A에서 B까지 갈 건데 가는 방향에 대각선 방향으로 선을 긋는 거야. 대각선 방향. 가볼게요. 이렇게. 됐어? 그럼 대각선 방향으로 선을 긋고 나면 만나는 점이 여기죠. 됐나요? 그래놓고 여기를 small a, small b, small c라고 놓을게. 그 다음에 이제 해볼게요. 먼저 여기서 small a를 거쳐서 가면 슝슝 이렇게 가면 되죠. 요건 몇 가지? 그냥 한 가지. 돼요? 그 다음 여기서 스몰 B를 거쳐서 B까지 가볼게. 그럼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3팩을 2팩으로 나눠요. 얘가 여기가 그 다음 여기서 여기로 가볼게요. 이렇게 가면 되지. 그치? 어떻게 가면 돼요? 4팩을 뭘로 나눠? 2팩으로 나누면 되지. 그치? 자, 연이어 일어나니까 곱하면 되지. 맞아? 자, 다음 C를 거쳐서 가볼게요. 슝!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그냥 한 가지. 그럼 여기서 여기로 탁 올라가면 되는 거지. 어떻게 가면 돼?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얘가 이게 뭐야? C. 여기 B 거쳐서, 여기 A 거쳐서. 됐니?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더해주게 되면 빠짐없이 이 웅덩이를 거치지 않고 지나가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온다.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으로 내가 가는 방향에 대각선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분류해서 가면 빠짐없이 다 분류가 된다.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돼 있어. 그럼 한 번만 더 풀어보자. 밑에 봐봐. 우리 예제 5번 봐봐. 이건 그대로 풀어볼게. 여기 봐요. 잘 봐. 예제 5번. 예제 5번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그래놓고 색칠한 부분이 있는데 자, 뭐 공사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놓고 몇 개? 두 개.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여기 공사 구간이 이렇게 생겼어. 아이고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자, 잘 들어봐. 대각선을 긋는 거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 A에서 B로 가는데 내가 분류를 할 건데 대각선을 거야 돼. 어떻게 거? 이렇게 거. 거보자. 이렇게 걷어. 걷더니 그럼 여기 이렇게 갔어. 쌤 아닌데? 여기 왔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요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문제가 되네요. 그치?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각선을 옆으로 한 칸 옮긴다. 알겠어? 한 칸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한 칸 옆으로 딱 돌려봐. 그럼 이렇게 되죠. 이거 보여? 그러면 여기 그 다음 일단 여기야. 근데 여기서 그럼 여기까지 가면 이것도 걸리잖아. 그럼 얘만 이쪽으로 옮기자. 됐어? 이러면 문제 안 생긴다.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한 가지 일단. 그 다음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뭐라고 하면 돼? 4팩을 뭘로 나눠? 3팩 곱하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4팩을 2팩 됩니까?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여기는 슝! 간 다음에 한 번에 팍! 올라가니까 4팩을 뭘로? 3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더한다. 알겠어? 오케이? 끄덕끄덕? 돼? 일단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이야. 내가 갈 건데
웅덩이가 있던 공사장이 있던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아주 유명한 문제잖아. 걔 분류 어떻게 한다? 이렇게 대각선을 이용해서 한다. 근데 얘는 사실 딱 정형화된 이렇게 생긴 문제에서만 쓰이는 방법이야. 그래도 교과서에 잘 서술돼 있기 때문에 한번 쓰기는 씁시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봐. 이렇게 써도 돼? 두 번째. 노란 걸로 쓰는 이유는 별로 안 중요해서 노란 걸로 쓸게요. 우리가 최단경로 문제에서 얘를 갖다가 분류해야 될 때가 있어, 지금처럼. 근데 분류하는 방법은 뭘로 분류한다? 대각선을 이용한대. 대각선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라고 일단 이렇게 하나만 좀 써놓고 일단은 조금 이따 써, 조금 이따 이제 한 번에 다. 여기까지 됐어? 됐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따가 좀 이따 3번을 하나 더 쓸 거야.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거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뒤로 가자. 다다다다다 뒤로 가. 자, 41페이지 가봐요. 40이요. 가서 12번, 13번 두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볼게. 참고로 얘가 14번도 있지. 14번은 최근에 나왔던 최단경로 문제 중에서 정답률 제일 낮은 거 뭐예요? 하면 14번이야. 14번 정답률이 내가 알기로 기억에 20몇 프로인가 그랬어, 이거. 됐다 어려웠거든? 딱 봐도 마음에 안 들게 생겼죠, 그쵸, 문제가? 예, 아주 어려웠던 문제, 알았어? 그래서 12번, 13번 일단 두 문제만 한번 좀 풀어볼게. 자, 온라인에서 스톱해놓고 풀어보자, 시작. 풀어볼게, 시작, 풀어봐.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 잘 들어, 잘 들어. 12번은 어렵지 않았다고 봐. 그러니까 이제 12번을 풀면서 사실 느끼지만 내가 아까 뭐 대각선을 이용해서 분류해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전에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뭐 나오겠냐, 그쵸? 그 뭐 교과서에나 나오는 거고 그냥 써있는 거니까 한번 본 것뿐이고 실전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12번처럼. 그럼 12번처럼 나온 거 볼게요. 여기 봐요. 12번 먼저 어떻게 됐대? 아이고 네, 뭐 이렇게 생겼고 뭐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슝슝 이렇게 됐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슝슝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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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렇게 됐대요.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A지죠.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B. 그럼 뭐래요? 이렇게 연결된 도로망이 있는데요. A지점에서 출발해서 C지점을 지나지 않고 D지점도 지나지 않으면서 B까지 가는 최단경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치? 자, 어떻게 간대? 나 A에서 B까지 갈 건데 절대 C 가면 안 되고 D 가면 안 돼요. 괜찮죠? 자, 뭐 해야 돼? 분류를 해야 돼. 근데 분류는 대각선을 이용한다가 적용 안 돼. 그니까 이게 뭐야? 생각해야지, 생각해야지. 생각해볼게. 이렇게 해도 되니? A에서 먼저 여기 거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가보자. 괜찮아? 여기까지만 일단 가볼게. 그럼 여기까지 가서 그냥 여기서 여기로 빠져나가면 여기 안 거치겠지. 이해 갔어? 이거 괜찮다, 괜찮다. 여기까지 먼저 갈게. 그 다음 여기서 또 보자. 여길 가면 안 된대.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가버리게 되면 여기 무조건 가야 되죠. 그럼 여기 가면 안 되네. 그럼 어디 갈까? 일단 여기까지만 갈까, 여기서? 괜찮아? 그 다음 여기서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갈 건데 요렇게 가면 절대 안 되니까 여기는 가지 않고 무조건 여기로 가는 거야. 그 다음 여기로 가면 되겠네. 이 설명 이해 갔어? 요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잘 들어봐. A에서 여기까지만 가볼게. 여기까지만. 자, 요거는 몇 가지 경우가 되죠? 4팩을 뭘로 나누면 돼? 3팩으로 나누면 되겠지. 이해 갔어? 돼? 자,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볼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얘는 3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리고 연이어 일어나니까 곱하면 되죠. 맞죠?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가면 큰일 나. 그럼 여기 거쳐.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갈게. 그럼 몇 가지야? 그냥 한 가지. 됐어? 그다음 곱하기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갈 거야. 뭐 이거 굳이 뭐 알 것 없고 그냥 이렇게 한 가지. 요렇게 몇 가지? 두 가지. 됐죠? 그래서 그냥 두 가지. 요렇게 써도 괜찮겠다. Do you understand? Yep. Thank you. 알았어요? 어렵지 않죠? 다음 몇 번? 2번. 뭐 어렵지 않아요. 쉬워. 13번. 사실 13번은 요거는 이제 교육청 문제로 나왔었는데 약간 문제가 논란이 좀 있었던 문제야.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일부러 넣었어. 왜냐면 이제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냥. 알았어? 좀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한번 넣어본 거야. 잘 들어봐. 13번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가 이렇게 생겼대. 보자. 잘 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주유소가 이렇게 있어.
됐지? 자, 같이 읽어볼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도로가 있는 지역 지역에 세 개의 주유소가 있다. 세 개의 주유소 중 어느 한 곳은 꼭 들려서 간다고 할 때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 그치? 자, 세 개가 있어. 이거 뭐야? 뭐랄까? SK, GS, 칼텍스, 뭐할까? SOEL.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아무 재미도 없는 거였는데. 그렇게 세 개 주유소가 이렇게 있대. 그치? 근데 여기를 거쳐갈 거야. 근데. 잘 들어봐. 선생님, 솔직히 이 문제 보자마자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뭐라고 돼 있어, 문제가? 세 개의 주유소 중 어느 한 곳은 꼭 들려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분류를 했어. 어떻게 분류했냐면, SK만 들려갈 때, GS만 들려갈 때, SOEL만 들려갈 때, 또는 SK, GS 들릴 때, GS, SOEL 들릴 때, SK, SOEL 들릴 때, 모두 다 들릴 때,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풀었더니 답이 열나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고 봤더니, 이게 이제 교육청이니까 어차피 해설지가 있으니까 보니까, 에이, 요것만 들리대. 그래서 그냥, 뭐야 싶은데, 뭐 한편으로는 왜 주유소를 두 개 들리냐? 하나 들리면 됐지.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솔직히 이 문장을 잘 봐. 그렇지 않아? 이게 조금 애매하죠? 뭐냐면, 어느 한 곳만은 꼭 들려서 간다고 할 때, 아닌가? 이 좀 약간의 논란이 있었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바꾸면 더 명확할 것 같아. 어느 한 곳은 꼭 들려서가 아니라, 어느 한 곳만 꼭 들려서 간다고 할 때. 이렇게 바꾸면 전혀 논란의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치? 어느 한 곳만 꼭 들려서 할 때. 그렇게 그냥 바꾸세요.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왔었어. 됐지? 그 다음 해보자. 그럼 이제 분류해볼게. 어떻게 분류해? 세 가지로 분류해. SK 들릴 때, GS 들릴 때, SOEL 들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자, 먼저 SK 들릴 때부터 볼게요. 여기 봐요. 어떻게 되면 돼요? 슝 가서 SK 들렸지. 그치? 그럼 이거 어차피 하나 쭉 내려오니까 한 가지죠? 그 다음 여기서 슝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럼 몇 가지? 7팩을 뭘로 나눠? 4팩, 3팩. 괜찮아요? 다음 두 번째 GS 들리는 거 얘기해보자. 여기서 어디까지 가? 일단 여기까지 가는 거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니까 어떻게 말하면 되니? 4팩을 뭘로 나눠? 3팩. 됐죠? 그 다음 연이어 일어나니까 곱하기. 여기서 어떻게 가? 슝 여기까지 가면 되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6팩을 뭘로 나눠? 3팩? 3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괜찮아? 이해가? 그 다음 SOEL 가는 거 얘기해 볼게요. 여기 SOEL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간대. 그럼 몇 팩? 3이니까 5팩을 뭘로 나눠? 3팩? 2팩으로 나눠. 그 다음 곱하기. 연이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몇 개가 나와요? 5팩을 똑같네. 3팩? 2팩으로 나눠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해서 더해주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216인가가 나올 거야. 200 미안해요. 200 몇? 215가 나올 거야. 미안해. 215. 근데 이제 이렇게 딱 풀고 나도 또 질문이 있고 지금 아마 갸우뚱 한 사람 많고 사실 요전에 이제 강남 러셀에서 수업하는데 벌써 딱 한 애가 딱 질문을 딱 했었어. 쌤! GS를 가요. 여기서 일로 가면 이렇게 가면요, 쌤. SK도 들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많은데 잘 봐봐. 그림 봐봐. 여기 들어갔다 나와야 돼. 알았어? 여기 들어갔다 나와야 돼. 맞지? 그림 봐봐. 들어가야지.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주유소 앞을 지나간다고 주유소 간 건 아니죠? 주유소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들어가야지. 안 들어간 거지. 이렇게 갔다고 들어갔다고 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와서 들어갔다 나오고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도 들어갔다 나오고 가는 거예요. 알겠어? 구려. 그래서 알겠어요? 네, 구려. 그래서 문제가 에이 좀 구려 이런 마음이 좀 드는데 그냥 그래도 한번 넣어봤어. 그래서 말이 많았어. 그냥 뭐 그것도 말이 있었고 뭐 이것도 말이 좀 많았고 해가지고 뭐 오류는 아닌데 약간 좀 뭐 애매하네 뭐네 해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뭐 이렇게 약간 해설해서 얘기하고 이랬어서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한번 넣었어요. 괜찮죠? 괜찮죠? 이거 이렇게 그렇게 푸시면 답은 215 이렇게 된다. 됐지? 했지? 자 그럼 이제 밑에 14번 졸얼. 이거 진짜 캡숑 어려워요. 어려워. 자 근데 요거를 지금부터 이제 풀기 전에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 집중. 여기 봐. 얘들아 여기다 그냥 해볼까?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갈 거야.
A에서부터 B까지 갈 거야. 자, B까지 가는데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어떻게 돼요? 우리 어떻게 구하지 요거? 7팩을요. 뭘로 나눠요? 4팩, 3팩으로 나눠요 하면 되죠. 근데 어쨌건 수능은 서술형 문제가 아니잖아. 수능은 서술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세도 돼. 직접 세도 돼. 이 방법이 근데 되게 좋아. 되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 세는 거 잘 봐. 이렇게 세는 거야. 선생님 하는 거 봐. 이거 앞에 꼭 알아야 돼. A에서부터 보자. 옆으로 한 칸 하나. 위로 한 칸 하나. 자, 여기 볼게. 둘이 더해. 몇이야? 2.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위로 한 칸 하나. 더하면 3. 됐어? 위로 한 칸 하나. 둘이 더하면 4. 괜찮아? 자, 옆으로 한 칸 하나. 더하면 3. 됐어? 둘이 더하면 6. 돼요? 더하면 10. 이해갔어? 이렇게 하는 거야. 옆으로 한 칸 1. 더하면 4. 더하면 10. 더하면 20. 옆으로 한 칸 1. 더하면 5. 15. 더하면 35. 알겠어? 요거 계산하면 35 나와요. 이해갔니? 이렇게 직접 세는 방법이 있다. 그럼 요게 이제 사실은 이런 거야.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언제 얘가 되게 좋냐면 이거 다 돼. 아까 했던 것도 다 적용된다. 여기 봐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까? 형님 봐. 아까 했던 거 이거. 연이어 가는 것도 당연히 되고 봐봐. 여기 뭐 이렇게 웅덩이 있어요. 이거 맞아? 이거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나 A에서부터 B까지 갈 건데 저기 거치면 안 돼요 그랬죠? 그쵸? 그거 어떻게 했어? 대각선 거가지고 다 분류해서 계산했었잖아. 이거 그냥 직접 세도 돼. 해볼게. 1, 1, 2, 1 더하면 3, 1 더하면 3 더하면 6, 1 4 더하면 10, 1, 1, 1, 1 그 다음에 10, 11 괜찮니? 그 다음에 또 1, 5, 15 그 다음에 25 그 다음 뭐야? 36 문제 좀 바꿀게요. 답은 36. 알겠습니까? 너무 길다. 됐어? 이렇게 하면 돼. 이해갔어? 이해갔어? 이거 되게 좋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어가면 딱 바로 답 나와. 이해갔어? 그래서 되게 좋은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방법 어떤 방법이야? 직접 세는 방법이야. 알겠어? 직접 세는 방법. 아, 요거 꼭 좀 알아둬야 되거든. 자, 어디를 피냐면 자, 이제 이렇게 하나 써볼게. 자, 우리 어디 피냐면 33페이지. 봤어? 최단 경로 문제. 어떻게 한대? 요렇게 하거나 분류하면 대각선 이용하거나. 맞아? 맨 마지막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요렇게 쓸게요. 직접 센다. 아이고, 이거 너무 좋다. 직접 센다. 요렇게 하나 좀 써놔. 이렇게 써놔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써서.